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81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Allerg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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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알레르기 이렇게도 하고 또는 얼러지라고 이렇게도 발음도 합니다. 근데 원어민들은 Allergy. Allergy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죠? 알레르기 또는 혐오, 이상 과민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Allergy. Allergy.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Viag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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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비아그라라고 하죠. Viag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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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Horm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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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.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합니다. Horm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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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Hemoglob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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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 hemoglob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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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고요. 또 어떤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도 합니다. hemoglobin 또는 hemoglobin 이렇게도 발음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. hemoglobin. hemoglobin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hemoglobin. hemoglobin. 헤모글로빈, 혈색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album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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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 단어를 알부민이라고 합니다. 뭐 수용성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.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죠. albumin. albumin. albumin 또는 albumin 또는 albumin 발음이 여러 가지로 발음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albumin. albumin. albumin 이 음질의 스트레스가 오고 있군요. albumin. albumin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bronchit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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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bronchit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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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약 이름이라서 뭐 브론치콘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원어민들은 카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bronchit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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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관지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bronchitis. bronchitis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8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